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6월 30일 시행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중에서 요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종합 정밀점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을 요 다섯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 방호 구역별 또는 방호 대상별 설치 위치 및 기능. 두 번째가 이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요 표지 상태. 세 번째가 전원 및 위치 표시 등의 상태. 네 번째가 음향 경보 장치와 연동 기능. 다섯 번째가 요 방출 지연 스위치, 요 작동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O2 소화 설비에서 요 수동식 기동장치의 점검 항목 다섯 가지.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재연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조건 1번은 재연 구역하고 옥내와의 고차 압, 즉 델타 P는 50파스칼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다음에 문의 폭은 1m, 높이는 2.1m. 자동 폐쇄 장치 및 경첩에 의해서 폐쇄되는 힘은 40N이라고 되어 있죠. 문의 손잡이하고 끝까지, 문의 끝까지의 거리는 2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2m가 되는 거죠. 자, 문의 그 종류에 따른 상수 K는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자, 문제 물음 1번은 재연 설비가 요 가동된 상태에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뉴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는 이 도어 체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어 체크는 자동 폐쇄 장치예요. 그래서 요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한 저항력, 뉴턴이죠. 여기에다가 FP,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턴인데, 요놈은 그 차압에 의해서 문에 그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차압에 의해서 문에 그 작용하는 그 힘, 요놈은 계산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놈은 그 문에 그 종류에 따른 그 상수 KD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문의 그 폭에다가 문의 단면적, 그 다음에 재연 구역하고 옥내와의 그 압력차, 델타 P죠. 해서 델타 P는 단위가 뉴턴. 그 다음에 요 A는 문의 그 단면적으로 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W는 문의 폭이죠. 폭은 미터. 요놈을 뭘로 나눠두냐? 즉, 문의 폭 마이너스 문의 그 손잡이하고 문의 끝까지의 거리, 요 차를 두 배로 해준 걸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놈이 바로 폭이 되겠죠? width, 폭. 요놈이 바로 세로, 높이가 되겠죠? 그럼 가로 곱보기 요 단면적은 폭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손잡이가 있으면 이 손잡이에서부터 요 문의 그 모서리까지의 요 거리, 요걸 그 스몰 d로 한 거죠. 이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요 차압에 의해서 그 문에 그 미치는 힘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P 뉴턴은요,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문의 그 상수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됐냐면 1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의 폭. 자, 문의 폭은 지금 여기 1m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 요거 2.1m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폭 1m에다가, 그 다음에 문의 그 단면적 A는 폭 곱하기 1m 곱하기 높이 2.1m에서 요게 바로 단면적이 되는 거죠. 압력차는 지금 50파스칼이라고 주어져 있죠. 나누기 2배에다가
폭이 지금 1m죠. 자, 문으로부터, 문의 손잡이로부터 이 문의 끝부분, 모서리까지의 그 거리가 20cm니까 0.2m로 되어 있죠. 그래서 0.2m. 이게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압에 의해서 문에 그 미치는 힘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건 그냥 그대로 시계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이 시계다가. 그래서 그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뉴턴은 자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서 저항력이죠. 문에 그 미치는 저항력. 이놈은 지금 조건에 주어져 있죠. 40N이라고 주어져 있죠. 플러스 차압에 의해서 문에 그 미치는 힘. 자, 상수 1, 요거 1m, W, 즉 폭이죠. 여기에다가 1m 마이너스 2.1m가 되는 거죠. 아, 곱하기죠, 곱하기. 요게 바로 문의 그 단면적이 되는 거죠. 곱하기 예, 압력차 50파스칼. 그다음에 1-0.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입문 개방에 그 필요한 힘을 계산하면 105.63N이 나오죠. 요 놈이 바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되는 거죠. 네, 물음 2번은 요 플랩 댐퍼를 설치해야 되는지 여부를 화재 안전 기준을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플랩 댐퍼라는 것은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출입문 그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이 넘으면은 예, 플랩 댐퍼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즉 실내하고 실외에 압력차를 줄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플랩 댐퍼예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을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하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105.63N, 즉 110N 이하이기 때문에 플랩 댐퍼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는 여기서 그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계산하는 공식,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뉴턴은 FDC, 즉 다시 말해서 자동 폐쇄 장치 도어 체크에 의해서 문이 그 미치는 힘, 즉 저항력이죠. 그래서 여기 FP라는 것은 차압에 의해서 출입문에 그 미치는 힘이죠. 그래서 요 차압에 의해서 출입문에 그 미치는 힘 구하는 공식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3번 가죠. 자, 3번은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말단에 그 설치된 시험 밸브 함을 그림을 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거는 우리 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말단에 가보면은, 예, 말단에 보면 시험 밸브 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밸브 함을 여러분이 열어보면은 여기 압력계 들어가 있고 여기 콕 밸브, 여기 T 들어가죠. 이건 시험 배관이고요. 여기 글로브 밸브 들어가고 여기 배수 물받이 배수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개방형 헤드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즉 반사판하고 프레임을 제거한 요 개방형 헤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방형 헤드가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점은 요 개방형 헤드, 즉 반사판하고 요 프레임이 제거된 오리피스.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헤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개방형이죠. 요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요게 반사판이죠. 그래서 요 프레임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요 반사판도 제거한 요게 바로 오리피스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개방형 헤드, 반사판하고 예,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바로 잡는 방법은 요게 지금 글로브 밸브니까 글로브 밸브 다음에 요 개방형 헤드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요 1차 측하고 2차 측에 단면적하고 직경을 주고 요 2차 측에 필요한 공기의 최소 압력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요 밸브가 닫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건식 밸브 여기 클래퍼죠. 그래서 요 클래퍼를 경계로 해서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들어와 있죠. 예,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송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클래퍼가 닫히려면 이 압축 공기에 의해서 요 클래퍼가 닫히는데 요 압축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F2로 하고요. 요 가압수의 압력을 우리가 F1이라고 했을 때 요 클래퍼가 닫히려면 요 가압수의 그 힘이 압축 공기의 그 힘보다는 예, 작아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힘이라는 것은 요 압력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예, 단면적을 곱한 거죠. 이 공식만 여러분이 잘 알면 이제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F1, 즉, 요 가압수 1차 측의 그 힘, F1이 F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F1은 어떻게 되겠어요? F1은 P1에다가 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F2는 P2에다가 예, A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F가 지금 다 뭐, 뉴턴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메가 뉴턴으로, 메가 파스칼로 지금 그 압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P1을 여러분 이쪽에, P1은 지금 0.7 메가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가 파스칼이라는 것은 이 파스칼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이놈은 그대로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메가 예,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F1, P1이 0.7 메가 예,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A1은 단면적은 지금 여기 직경 50mm니까 미터로 하면 0.005m가 되는 거죠. 아, 0.05m죠. 50mm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예, 0.05m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원형이니까 요 단면적.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0.05m에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F1이에요. 자, 그러면 F2는요, 이놈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F2는 P2. P2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2는 여기 조건에 주어져 있어요. 79cm의 제곱이죠. 자, 센치의 제곱이니까 이거 우리가 미터의 제곱으로 고쳐줘야 되죠. 센치의 제곱을 없애주고, 예, 미터의 제곱으로 우리가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m의 제곱은 10의 몇 승이에요? 1m는 100cm죠? 10의 자승 cm예요.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니까 cm의 제곱이 또 되니까 10의 4승이 되는 거죠. 10의 4승. c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m의 제곱 서로 없애주고 요놈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요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10의 요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위에 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0.7 메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에다가 요 4분의 파이에다가 0.05의 제곱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1.9635 곱하기 예, 10의 마이너스 3승 예,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P2 곱하기 예, 79 곱하기 7.9 곱하기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요게 마찬가지, 요게 미터의 제곱이에요. 자, 10의 마이너스 3승 서로 같으니까 요건 서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P2는 예, 0.7 곱하기 1.9635 나누기 예, 7.9가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0.17 단위는 똑같죠? 메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그래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요게 파스칼이죠. 그래서 필요한 압력은 0.17 메가 파스칼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메가 뉴턴으로 요 단위를 바꿔놓은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A. 미터의 제곱하고 없어지니까 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 뉴턴이 아니고, 예, 메가 뉴턴이 나오는 거죠. 요 힘이. 그래서 여기 F1이라는 것은 메가 뉴턴이에요. F2도 마찬가지로 메가 뉴턴이죠. 다음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어느 그 건물에 대한 그 평면도를 주고 옥외 소화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지금 요 둘레의 그 가로가 여기 150m죠. 가로가 여기 150m. 이쪽도 마찬가지로 몇 미터예요? 150m죠. 자, 세로 80m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80m가 되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설치해야 될 이 옥외소화전의 최소 개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옥외소화전의 수평 거리가 몇 미터예요? 각 소방 대상물로부터 하나의 옥외소화전까지 수평 거리는 40m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옥외소화전의 이 개수는 요 40m마다 해야 되니까 하나 설치하면, 자, 옥외소화전 하나 설치하면 반경 몇 미터예요? 요쪽 40, 이쪽 40이니까 결국 예, 80m. 소화전 한 개 설치하면 80m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둘레의 그 총 길이는 150m가 두 개죠. 근데 80m가 마찬가지로 가로 저 양쪽에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요 놈을 소화전 하나 설치하면 예, 80m를 커버가 되니까, 즉 80m를 갖다가 방사할 수 있으니까 8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80m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5.75가 나오죠. 그 소수점이 발생되면 무조건 절상이에요. 반올림이 아니고. 그래서 여긴 6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옥외소화전의 최소 개수는 6개가 되고요.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에요. 자, 옥외소화전에서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N 곱하기 예, 35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N은 최대 예, 2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이 시계도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6개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해줘야 되죠. 여기다 350. 그러면 700리터 퍼 분이 펌프가 토출해줘야 할 최소 토출량. 요 놈이 바로 LPM이죠. 리터 퍼 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 가죠. 자, 물음 3번은 수원의 최소 유효 정수량. 자, 옥외소화전에서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7로 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N은 최대 2개니까 2 곱하기 7 해서 14세제곱미터가 바로 저장해야 할
수원의 유효 저수량이 되는 거죠. 자, 문제 6번은 요 CO2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요 과압 배출구 면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압 배출구 면적, 요 A는요, 요 A는 요 상수, 여러분 239라는 상수는 암기해야 되겠죠. 여기에 Q, 즉 액체 그 질량 유량인데, 요건 단위는 킬로그램 퍼 분이에요. 요놈을 뭘로 나눠주냐? 루트. 그 방호 구역의 허용 압력, P죠? 그래서 요 P의 단위는 키로파스칼을 여러분이 갖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돼요. 과압구 그 배출구 면적 계산하는 거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식에다 이제 주어진 값만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239에다가 CO2의 지금 유량이 얼마예요? 예, 250 킬로그램 퍼 분이라고 되어 있죠. 루트 CO2 방호 구역에 허용 압력이 지금 2.4 킬로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대입하면 0.04 제곱미터가 예, 과압 배출구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6번 같은 경우는 요 과압구 배출 면적 계산하는 공식을 암기해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은 7번 넘어가죠. 자, 7번은 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때 도면을 참고해서 요 성능 시험 순서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을 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약간 잘못된 것이 이 성능 시험 배관에 여기에 있는 요 개폐 밸브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유량 조절 밸브가 없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 내에서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성능 시험 순서가 있는데 요 성능 시험은 첫 번째가 요 무부화 시험 있죠? 그래서 이 무부화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체절 운전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체절 운전. 그다음에 요 정격 부화 시험이 있죠? 무부화 요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무부화 운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무부화 운전. 그래서 정격 부화 운전. 요놈은 설계점 운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피크 부화 운전. 그래서 피크 부화 운전은 최대 운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부화 운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토출량이 제로라는 거예요. 토출량. 토출량 제로인 상태에서 펌프가 최상한점에서 운전하는 것이 바로 무부화 운전.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무부화 운전에 대한 그 순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부화 운전 그 시험하는 거는 요 펌프의 요 토출측에 있는 개폐 밸브 요 1번을 갖다 우선 폐쇄를 시켜 줘야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제어반에 가서 충압 펌프하고 예, 주 펌프의 운전 스위치가 있는데 이 운전 스위치가 여기 보시면 매뉴얼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오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전 스위치를 갖다가 어디에다 놔야 돼요? 예, 매뉴얼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 밑에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적색은 기동 버튼, 녹색은 정지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버튼으로 동작을 시키려면 항상 이 운전 스위치는 매뉴얼로 갖다 놔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서 제어반에서 충압 펌프하고 이 주펌프의 운전 스위치를
매뉴얼로 갖다 놔야 되죠. 수동으로. 그 다음에 제어반에서 요 주펌프를 이 적색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펌프를 기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기동, 수동 기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성능시험 배관, 요거 개폐 밸브가 폐쇄된 상태에서 요 릴리프 밸브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릴리프 밸브가 압력수를 토출해주는 그때의 압력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압력계를. 그래서 그 미음에 보면, 리얼에 보면은 성능시험 배관상 요 개폐 밸브, 요 3번을 폐쇄된 상태에서 요 릴리프 밸브, 요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을 요 4번 압력계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릴리프 밸브가 체결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요 릴리프 밸브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커버가 있어요. 요 뚜껑을 나사식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요 나사를 돌려가지고 벗겨낸 후에 요 드라이버로 요 릴리프 밸브를 조정을 해야 돼요. 체결 압력 미만에서 개방이 되도록. 네, 두 번째는 이제 정격 부하 운전이죠. 그래서 이 정격 부하 운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펌프가 기동된 상태죠. 그래서 이 펌프가 기동된 상태에서 요 3번 요 개폐 밸브를 갖다가 서서히 개방을 해서 요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 토출 양이 되도록 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펌프에 유량이 1000 RPM, 그 다음에 양정이 100m, 100m 하면 1MPa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여기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얼마 이하가 돼야 돼요? 요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정격 토출 압력의 1.4배죠. 그래서 요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은 1MPa에 1.4배, 즉 1.4MPa 미만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무부하 운전이고요. 지금 정격 부하 운전은 요 개폐 밸브를 서서히 개방을 해서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 토출량, 즉 1000 RPM이 되도록 요 개폐 밸브를 개방하죠. 그리고 나서 요 유량, 저 4번의 압력계를 여러분이 읽어줘야 되는 거죠. 교재에 여기 그 지금 압력계 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오타예요. 3이 아니고 여기 압력계 4번이죠. 그래서 압력계 4의 눈금을 읽어서 압력을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크 부하 운전이에요. 자, 피크 부하 운전은 지금 무부하 운전 끝났고요. 무부하 운전 시험, 그 다음에 정격 부하 운전도 끝났고, 그 다음에 피크 부하 운전이에요. 지금 펌프가 기동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요 개폐 밸브를 더 열어서 정격 토출량의 150%. 자, 정격 토출량이 1000 RPM이니까 이거 150%니까 1500 RPM이죠. 요 유량이 1500 RPM이 되도록 요 개폐 밸브를 더 개방을 해서 그때 4번의 압력계를 읽으면 그게 바로 예, 피크 부하 운전, 피크 부하 운전이 되는 거죠. 요 순서는 여러분이 꼭 여러분 요거 무부하 운전, 정격 부하 운전, 피크 부하 운전 요 그림을 연상을 해서 여러분이 꼭 성능시험 순서를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물음 그 3번은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이죠. 그래서 시험 결과 판정 기준은 첫 번째가 릴리프 밸브의 개방 압력이에요. 펌프가 체절 운전 시에 릴리프의 밸브의 작동 압력이 정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격 토출량에 예, 150% 운전, 피크부하 운전을 얘기하는 거죠. 150% 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에 예, 65% 이상이 돼야 되죠. 지금 아까 우리가 전격 토출압을 1메가파스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격 토출량을 1000LPM으로 했죠. 자, 그러면 150% 운전이니까 1500LPM으로 운전을 할 경우에 전격 토출압의 65%니까 1메가파스칼의 0.65배, 다시 말해서 0.65메가파스칼 이상이 압력계가 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요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서 성능 시험 배관 쪽에는 여기 3번 요 개폐 밸브 있어야 되고요. 8번 유량 조절 밸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성능 시험 순서 첫 번째가 이제 그 무부하 운전이라고 그랬죠. 펌프의 토출 측 개폐 밸브 폐쇄하고 제어반에서 요 충압 펌프하고 요 주펌프의 운전 스위치를 수동 매뉴얼로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요 개폐 밸브, 요거는 평상시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할 땐 요거는 이 유량 조절 밸브는 완전 폐쇄, 요 개폐 밸브는 완전 개방을 해놓고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 이쪽에 릴리프 밸브 있다고 그랬죠. 요 릴리프 밸브의 작동 압력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 릴리프 밸브가 최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격 부하 운전은 지금 펌프가 기동된 상태예요. 이때 유량 조절 밸브로 서서히 개방해서 요 유량계의 유량이 전격 토출량이 되도록 개방을 하고 나서 요 압력계의 압력을 여러분이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피크 부하 운전은 요 유량계의 그 유량 조절 밸브를 더 개방을 해서 요 유량계의 그 유량이 전격 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개방을 한 다음에 4번의 압력계의 압력을 읽어주면 마찬가지로 예, 피크 부하 운전이 끝난 거죠. 꼭 여러분 이거 여러 번 그림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 순서도 여러분이 반복을 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돼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요 드라이 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목적하고 구조를 갖다가 간단히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드라이 펜던트형은요, 여기 이제 나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롱 니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드가 있는 거예요. 반사판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그라스 벌브라든가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부동액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여기서 어떤 물이 유입이 되더라도 이 부동액이 있기 때문에 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동액을 갖다 채워주는 이유는 겨울에 요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사용하는 거죠. 요건 우리가 롱 니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드라이 펜던트형 헤드를 설치하는 목적은 겨울철에 동파 방지. 자, 구조는 롱 니플 속에 부동액이 봉입이 되어 있어서 평상시 이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아래 도면은 전기실, 발전기실, 방제반실, 배터리실, 방호하기 위한 하론 1301의 배관 평면도인데 도면 및 조건을 참조해서 하론 1301 소화 약재의 최소 용기의 개수 및 독립 배관 방식 필요 여부를 담란의 빈칸에 그 채우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A실, B실, C실,
디실에 필요한 그 약재량은요, 우선 여러분이 하론 1301이 K1, 다시 말해서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량, 그 다음에 요 K2는 개구부 1제곱미터당 필요한 가산량이죠. 요거는 자동 폐쇄 장치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론 1301이 0.32, 그 다음에 개구부 가산량은 2.4.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0.32, 2.4. 제가 그럼 A실에 방어구역 최적은요, 여기 전체, 요 전체 면적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바로 요 발전기실 있잖아요. 요 발전기실. 요 놈을 빼주면 되겠죠? 전체 면적에서. 그래서 전체 면적은 지금 여기 세로 30m, 예, 가로도 15m, 15m니까 3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 곱하기 30 해서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 발전기실에 바닥 면적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실의 바닥 면적은 15 곱하기 15m예요. 이게 바로 바닥 면적 계산이 된 거죠. 근데 높이는 조건에 나와 있죠. 5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조건 보시면은, 예, 조건 그 10번에 있죠. 조건 10번에 각 실의 층고는 각각 다음과 같다 해서 A실하고 B실은 층고가 5m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A실 전기실에 이게 바로 최적이 나오는 거죠. 방어구역 최적 3제곱미터. 그럼 필요한 약재량은 개구부 가산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언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K1 0.32 kg per 3제곱미터죠. 즉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약재량, 요걸 곱해주면 필요한 약재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1080kg가 나와요. 요게 필요한 약재량이죠. 자, 병수는 필요한 약재량 1080kg 나누기 한 병당 지금 50kg씩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1.6병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몇 병이에요? 소수점이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정수를 해야 되니까 22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병수를 우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소요 병수. 그래서 지금 전기실 바닥 면적, 전체 바닥 면적이 30 곱하기 30에서 요 전기실 요 바닥 면적, 발전기실의 바닥 면적을 빼준 거죠. 이게 발전기실 바닥 면적, 그러면 전기실하고 발전기실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발전기실 빼주면 전기실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죠. 여기다 층고 5m 곱해주고, 그 다음에 K1 최적계수 곱해주면 필요한 약재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병수는 필요한 약재의 양을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가 50kg죠. 그래서 나눠주면 21.6병이니까 무조건 절상에서 22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 배관 방식 필요 여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독립 배관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은요, 요 배관 내용적이 최적비 있죠? 최적비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배관 내용적 있죠? 배관 내용적 요 리터를 약재의 최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약재의 최적.
다시 말해서 리터죠. 요걸로 나눠준 것이 1.5보다 크면은 독립배관. 요것이 1.5배, 5보다 크면 독립배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1.5보다 작으면 독립배관 방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최적비를 항상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배관 그 내용적은요, 집합관하고 배관의 내용적을 더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약재 저장용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용기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어구역이 지금 몇 개예요? 네 개죠. 하나는 예, 전기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선택 밸브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는 예, 발전기실이 들어가야 되죠. 또 다른 선택 밸브. 여기는 이쪽이 좀 안 보이겠네요. 여기 선택 밸브. 여기 선택 밸브. 여기 또 선택 밸브 가야 되고요. 선택 밸브가 네 개 가야 되죠. 방어 구역이 네 개니까. 하나는 예, 전기실, 하나는 발전기실, 하나는 예, 방제반실, 하나는 밧데리실. 그래서 전기실이 A 구역이고 발전기실이 B 구역, 방제실이 C 구역, 밧데리실이 D 구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안전밸브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집합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배관 있죠? 요 빨간색 배관.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집합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관. 그래서 이 집합관은 방어구역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요. 똑같아요, 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건에 보면 요 A실 배관 내용적 이쪽이 198리터예요. B실의 배관의 그 내용적이 78리터죠. C실은 28리터. 배관 내용적이. 밧데리실이 10리터죠. 보면 이 전기실이 가장 그 복잡하다는 거죠. 길다는 거죠. 그다음에 집합관에 내용적은 얼마로 되어 있냐면 88리터. 조건에는 지금 A실에 대한 그 집합관의 내용적만 주었는데 A실이나 B실이나 C실이나 D실이나 이거 다 똑같아요. 집합관 내용적이.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죠. 해서 A실에 전기실에 배관 내용적은요, 집합관 요 88리터에다가 배관 내용적 198리터를 더하면 총 286리터가 배관 내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저장용기의 최적, 즉 약재의 최적은요, 22병에다가 50kg를 갖다 곱하면 약재의 그 무게가 나오죠. 자, 그럼 비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물질의 밀도라는 것은 물의 밀도에다가 비중을 곱한 거죠. 자, 물의 밀도가 1000kg per 세제곱이죠. 여기에다 비중 1.6을 곱하면 밀도가 1600kg per 세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600kg per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1600kg per 1세제곱은 1000리터가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1.6kg per 리터라는 얘기죠. 즉 1리터가 1.6kg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재의 최적은 지금 자, 이 22병에다가 50을 그 곱하면 1100kg죠. 자, 이거를
체적 부피로 환산을 해주려면 지금 약재의 비중이 1.6이니까 밀도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6 kg per liter라는 거죠. 자, 요놈을 뭐로 고쳐주는 거예요? 리터로 고쳐주는 거죠. 이걸 반대,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비체적 값을. 다시 말하면 1.6kg가 1리터를 차지하는 거죠. 그럼 킬로그램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가 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 이게 687.5리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약재 1100kg를 리터 부피로 환산하면 687.5리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87.5리터가 약재의 체적이에요. 자, 그러면 배관 내용적에 대한 약재 그 체적으로 나눈 체적 비는 내용적, 배관 내용적 286리터, 약재 체적 687.5리터죠. 나눠주면 0.42배죠. 그래서 1.5배 미만이기 때문에 독립 배관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요 A실만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면은 B실에서 D실까지는 별도로 여러분 이해할 필요도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B실 가면은 방어구역 약재 소요량. 바닥 면적이 15m 곱하기 15m죠. 층고가 지금 5m. 최적 개수 0.32 곱하면 필요한 약재량이 360kg죠. 그래서 360kg를 한 병당 50kg 저장하니까 7.2병 하니까 8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장하는 약재량은 8병이에요. 자, 독립 배관 방식 필요 여부. 배관 내용적은 집합관에다가 배관 내용적 더하면 166리터. 저장 용기의 그 약재량 최적은 8병, 50kg씩 8병이니까 400kg죠. 요걸 리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6으로 나눠 준 거죠. 그래서 요게 250리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최적비는 배관 166리터를 약재량 최적 250으로 나눠 주면 0.66배. 1.5배 미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C실도 마찬가지로 풀면 돼요. 자, C실도 바닥 면적 10m 곱하기 15m, 층고 3m죠. C실하고 D실은 최적계수 곱해주면 필요한 약재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병수는 필요한 약재량을 한 병당 50kg 나눠주면 2.88병이 필요한데 정수로 표기해야 되니까 절상해주면 3병이 되는 거죠. 자, 배관 내용적은 집합관 88리터에다가 배관 내용적 28리터, 116리터가 배관의 총 내용적이 되는 거죠. 자, 약재량 최적은 3병 곱하기 50kg. 150kg를 1.6으로 나눠주면 93.75리터. 그래서 최적비는 116리터 93.76으로 나눠주면 1.24배, 1.5배 미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죠. 문제는 D실이에요. 자, 방제반실인데 방제반실 보면 바닥면적 10m 곱하기 5m죠. 층고 3m. 최적계수 곱하면 48kg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8 나누기 50kg 하면 0.96병이죠. 하지만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해야 되니까 한 병이 필요한 거죠. 자, 독립 배관 방식 필요 여부. 집합관 88L죠. 배관 내용적 10L에서 예, 98L가 배관 내용적, 저장 용기의 그 최적은 한 병이 50kg죠. 이걸 1.6으로 나눠주면 31.25.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최적비가 3.14배. 1.5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 배관 방식이 필요한 거죠. 왜 독립 배관 방식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배관 내용적이 몇 리터예요? 98리터죠? 이거 배관이에요. 자, 약재량은 몇 리터예요? 31.25리터예요. 약재가 방사되면은, 물론 약재가 방사되면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약재가 배관 채우다 보면은, 배관을 채우다 보면은
헤드로 방사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배관 방식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로 여기에다 같이 넣으면은 집합관 다 채우다 보면 배터리지로 갈 약재가 없는 거예요. 한 병 터져가지고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집합관도. 저장 용기실도 별도로. 독립 배관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란에 보면은 A실에서 D실까지 소요 병수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 독립 배관 방식 필요 불필요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참고예요. 참고 답이 물음에는 없는데요. 저장 용기실에 저장해야 할 용기 수는요. 요 23병은 요 같은 집합관 사용하는 용기 22병. 별도 독립 배관으로 해야 되는 거 한 병이죠. 그래서 총 23병이 필요한 약재의 병수가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